안녕하십니까? 김주연입니다. 안산시가 시민에게 해외여행 시 모기 매개 감염병인 댕기열에 대한 주의 및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댕기열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의 발생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최근 안산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댕기열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최근 확진 사례들은 해외 유행 지역 여행 등 방문 후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더욱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용선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감염병 예방수칙을 숙지해 준수하시길 바라며 귀국 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